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챕터 2번에 해당되는 기능평가 사진 편집 기초예요. 문제 2번에 해당되고요. 예, 역시 주요 기능과 메뉴 툴 패널 단축키 출제 빈도부터 나오는데요. 기존의 챕터 1과 비교를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색상 보정이라는 게 이제 추가된 게 보일 텐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넘어가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문제, 01번 이미지 복제하여 색상 보정이라는 거 있죠? 1-075 페이지에 있고요. 그 파일을 위해서 우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아니면 컨트롤 O 누른 다음에 파일 자두 다시 1.jpg를 열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왔다면은 교재와 똑같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좀 드래그해서 이렇게 눈금자와 이미지가 바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 안 보이는 경우에 컨트롤 R키 누르면 눈금자 보인다고 했죠? 자, 이제 다시 설명대로 보면요. 색상 보정할 이미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툴 패널에서 퀵 셀렉션 툴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서 옵션 바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옵션 바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첫 번째 거 그냥 선택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거로 되어 있으면 드래그 드래그 할때 추가로 계속 선택이 되는 건데요. 교재와 똑같이 맞도록 할게요. 브러쉬에서는 여기에서 다이아미터는 21 정도로 조금 키워줄게요. 숫자로 입력해도 되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키워도 됩니다. 뭐 21인데 20하고 뭐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자20 정도로 저는 키우도록 할게요. 마우스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검은색으로 지금 잘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이 완료됐으니까 레이어 패널로 가서요. 좀 전에 얘기했던 주요 기능 중에 색상 보정 기능 있죠? 그걸 할 거예요. 레이어에서 하단 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제일 중앙 쪽에 있는 원으로 돼서 검은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앙 정도쯤 가면 휴 세츄레이션 있죠? 자, 색조하고 채도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창이 나타날 겁니다. 자, 창은 그냥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시고 이제 색깔을 지정을 할 건데요. 밑에 컬러라이즈라는 거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건 팁으로 설명을 좀 봐주시고요. 거기 휴에서 우선 지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지정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라이트니스도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색조에 해당되는 휴의 부분은 먼저 컬러라이즈, 이건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지정을 할 건데, 자, 이렇게 색깔을 드래그를 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선택되어 있는 영역이 색깔이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도 Hue Saturation 1이라는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선택되어 있는 영역만 하얀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보이죠? 이제 이걸 좀 마스크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색 계열로 지정하시오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그 색으로 지정을 할 거예요. 지금은 0 상태에서는 붉은색 계열이 아니라서 붉은색 계열로 지정할 건데요. 여러분은 시험에서는 여기 숫자가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드래그해서 비슷한 색깔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드래그를 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40 정도가 다른 것처럼 붉은색 계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붉은색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했다면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색상 보정은. 그러면 이 상태로 역시 이것도 JPG, PSD 저장하면 되고요. 어저스트먼트 이 패널은 필요가 없다면은 그냥 닫아버리셔도 되고요. 다시 또쓸 일이 있다면 그냥 놔두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다 놓고 사용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02번에 해당되는 것 77쪽이죠? 네, 패스툴로 이미지 복제하여 색상 보정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역시 원본 이미지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주차장 1과 주차장 2라고 되어 있는 파일명의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자, 파일을 불러와서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각자 이렇게 보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작업해야 될 것은 주차장 다시 2 파일이니까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오도록 해주시고요. 이번엔 툴 패널에서 안 썼던 툴 사용할 거예요. 매직 완드 툴이라고 해서요. 자동 선택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툴을
마우스로 꾹 클릭하면 나타난다고 했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옵션 바도 변경이 되어 있죠? 옵션 바도 역시 교재에 선택돼 있는 것처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터럴런스라고 이거는 허용치라고 하는데요. 허용치는 20 정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이것도 지정하는 값에 따라서 선택 영역, 그 선택되는 게좀 바뀌어지는데요. 터럴런스 숫자를 바꿔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보면은 어떻게 변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뭐 그대로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을 할 건데요. 이번에 선택할 부분은 이 모양이지만 바깥쪽 배경이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바깥쪽 배경을 그냥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런데 선택되고 이쪽 나뉘어진 곳이 선택이 안 됐죠? 그래서 옵션 바에서 추가로 선택할 수 있게 이걸 놓은 거고요. 이게 이렇게 선택돼 있다면 Shift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Shift 누르고 클릭해도 동일하게 됩니다. 자, 선택이 됐다면 이제 복사할 부분은 이 배경이 아니죠. 그래서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를 해서 반전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선택 영역 점선을 보면은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럼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해주고서 이제 이걸로 작업을 할 건데요. 주차장 다시 1.jpg에서 컨트롤 V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앞 시간에 배운 적 있죠? 컨트롤 T로 자유롭게 변형시키고 회전도 시키죠? 자, 그거를 맞춰서 이 눈금자 보고서 크기와 위치만 맞게 해주면 됩니다. 해보세요. 자, 교재와 맞게 했다면은 엔터키나 더블클릭을 해서 컨트롤 T 빠져나온다 그랬죠? 저는 위치를 그리고 회전된 각도 이런 크기 이거에 대해서 교재하고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는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은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감점이 1점이라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매직완드 툴이 자동 선택 도구 여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 색상 바꾸는 부분만 선택을 할 거예요. 단색이라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바로 선택이 되겠죠. 자, 색상 보정하는 거좀 전에 했었죠.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원을 선택을 해주고 휴 세츄레이션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어저스먼트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이전 문제처럼 레이어 패널에 휴 세츄레이션 1이라는 이 레이어가 생겼고요. 이 선택된 영역은 점선이 없어졌지만 여기 마스크된 부분을 보면은 흰색으로 선택돼 있던 부분이 나타났고 선택 안된 부분은 검은색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시돼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면은 색상 보정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녹색 계열로 보정을 하시오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휴 세츄레이션 지정을 할 건데요. 아까는 컬러라이즈 체크 안 했죠? 이 컬러라이즈를 이번에는 체크를 하는 걸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작업을 했을 때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컬러라이즈에 대한 거는 다시 교재에서 설명되는 팁을 봐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는 휴를 120 정도로 드래그를 할 겁니다. 저희 그냥 숫자로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은 슬라이드바를 드래그해서 출제된 색상 계열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녹색 계열로 색깔이 변경됐죠?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끝이 났습니다. 색상 보정 끝났고 다시 FX에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죠? 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 휴 세츄레이션 이 상태에서 한번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하얀색으로 선택돼 있는 부분 여기에만 드롭 섀도우가 지정된 게 보일 겁니다. 교재에 설명된 것처럼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할 때는 휴 세츄레이션 여기가 아닌 이미지가 있던 이곳 있죠? 여기 전체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1로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 전체 기둥까지 드롭 섀도우가 지정이 됐어요. 이제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파일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 저장할 때 지금 지시에 400에 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이미지 사이즈를 볼까요? 이미지 사이즈 400에 500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미지가 이게 큰 상태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데 파일 저장 규칙에 대해서는 다시 제대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PG와 PSD 저장을 해주고 이번 문제는 끝내주세요. 자, 이번에는 1-0821쪽 03번 배경 이미지와 액자 제작하기인데요.
이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작성할 거예요. 파일에서 New Ctrl N 단축키 외워주세요. 자, 이번에 이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 400이라는 가로 폭 지정되어 있고요. 단위는 픽셀입니다. 높이도 픽셀 단위고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세로 500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리솔루션은 해상도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72 인치당 픽셀 이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 72 이걸로만 반드시 해야 되냐면요, 글자 크기를 지정했을 때 정확히 그 지정된 크기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72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 모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레이어 스타일 많이 사용했죠.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RGB 컬러라는 것 사용을 해야 되고요, 8비트라는 걸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배경색은 화이트 흰색이었죠. 자, 이 상태에서 OK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백그라운드가 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제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희 사용할 거는 청령포 다시 1.jpg예요. 원본 이미지 지정이 되어 있죠. 자, 그 파일 불러오고요. 마우스 이렇게 드래그해서 따로 놓고 작업을 할게요. 저희 이번에는 이 파일 전체를 모두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ll이라는 거고요. 자, 모두 선택, 컨트롤 C로 카피 해주시고 바로 이제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닫아도 되고요. 여기에서 바로 그냥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보시면요, 이미지가 지금 지정한 400에 500보다 상당히 크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을 이 창 그대로에서 화면을 작게 크게 조절했는데요.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키 또는 마이너스 키를 키보드에서 눌러주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툴 패널에서 돋보기 모양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눌러주시고 Alt키 누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눌러주시고 이 동작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창 크기 조절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화면의 보기 상태는 100% 상태로 보여지는 게 여러분이 실제로 보는 사진의 크기거든요. 만약에 창이 이렇게 커져 있거나 할 땐 작업하기가 조금 어떨 때는 편하기도 하지만 불편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돋보기 누르고 Actual Pixel 요거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창 이렇게 조절을 해주셔도 되고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이 화면 보기 상태를 줄여주고 다시 원 상태로 복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서 창 크기도 조절, 이 이미지 보는 퍼센트도 조절하면서 여러분이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컨트롤 T로 돌아가서요,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서 이 창 크기에 맞게 이 위치 조절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크기 조절만 안 하고 위치 조절만 하라고 그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맞게 역시 눈금자를 기준으로요, 어디 기준을 잡고 크기나 위치 조절을 스스로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크기 조절 완료를 했다면요, 이제 더블 클릭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줍니다. 자, 창 크기는 여러분이 알아서 맞게 조절해 놓고 작업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봐주면 이번에는 필터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쪽은 색이 그대로 있는 상태죠. 필터 지정이 안 되어 있고 테두리로 바깥쪽만 액자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1 이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단축키로 컨트롤 J라는 컨트롤 조인이거든요. 컨트롤 J 단축키를 눌러주거나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 쓰레기통 왼쪽에 있는 아이콘으로 드래그를 하면 레이어 1 카피라고 새로 복제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필터 지정할 건데요, 필터 메뉴에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지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어디인지 나와 있는데 스테인드 글라스라고만 나와 있죠. 자, 그게 이 중에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텍스처라는 곳에 이게 있는데요, 여기 이런 메뉴 찾았을 때 잘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필터 갤러리라는 걸 선택을 한 다음에 나타나면 여기에서 원하는 거를 찾아서 지정을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직접 찾아가도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택하고 다른 거 특별히 지시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일부 필터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선택해서 지정할 때마다 이런 모양들이 바뀌어서 조금씩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교재에서 보여지는 출력 형태하고 조금 달라도,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감점 대상은 아니니까요. 그냥 정확히 필터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액자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가운데 구멍을 뚫어줄 텐데요. 여기 위에서 이 사각형 점선 툴 요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마우스 이렇게 움직이면 눈금자의 점선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자, 각각 50에서 50 해당되는 정도 위치에 놓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여기 350, 그리고 세로 점선은 450 정도 해당되는 위치로 드래그 해서 가져다가 마우스를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선택 영역 바로 지우면 될 것 같지만 여기 모서리가 약간 곡률이 되어서 살짝 이렇게 굴곡져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지정할 건데요. 이 셀렉트 메뉴에서 모디파이 메뉴 있죠. 여기에서 스무스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정을 저희는 5픽셀 정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OK 눌러주면 여기 사각 모서리가 약간 곡률이 생겼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선택된 영역이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디트 메뉴에서 스트로크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타난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5픽셀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색상 지정 있죠? 자, 여기는 지시되어 있는 값 337799로 입력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로케이션을 어느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저희 지금 이 선택된 부분을 보시면 여기 바깥쪽으로 좀 나와야 된다는 거 출력 형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모드 노멀 오파시티 100% 상태 그대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선택 영역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컨트롤 D라는 단축키예요. Deselect 이거를 해주면 선택 영역 없어졌죠. 이제 마지막 지시되어 있는 것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레이어 스타일 지정이 어디에 되어 있나 보세요. 이 테두리의 안쪽에 지정되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1 카피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FX 눌러주시고요. 드롭 섀도우 선택, 그 다음에 바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역시 이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되는데요. 파일 이름 임의로 지정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세이브에서 세이브 as에서 이전 저장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저장해야 되는 폴더, 거기에 psd와 jpg를 저장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예요. 04번 액자 제작과 이미지 복제 및 문자 입력이죠. 자, 파일에서 제일 먼저 new를 해서 새로운 파일 만드는데요. 크기 400에 500픽셀 동일하죠? 자, 다른 것들 기존에 지정을 했으니까 특별히 바꿀 필요 없이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이번에는 파일 불러오는 거 먼저 하고 이 창을 떼어내는 거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 안 떼어내도 상관없고요. 자, 농촌 1과 농촌 2가 원본 파일이죠? 열기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1 파일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카피. 이제 모두 선택해서 복사했으니까 필요 없고요. 자, 이 파일 작업을 할 텐데요. 여기에서 그대로 컨트롤 V를 하고요. 교재 보시면은 이번에는 컨트롤 T 안 하고 위치만 조절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위치 맞춰줘 보세요. 위치 지정했다면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 복제를 해주고요. 이제 지시되어 있는 걸 하기 위해서 필터, 그 다음 텍스처라이저에서 모자익 타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OK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안쪽에 테두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사각 테두리를 선택하도록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여러분은 여기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간 틀려도 이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 모서리 곡률 지정해야 되겠죠? 자, 지시는 안 돼 있는 부분이지만 출력과 맞게 해야 돼요. 자, 스무스 선택을 해줍니다. 자, 선택해서 여기도 5픽셀 해도 뭐 상관없을 거예요. 얼마 차이는 안 나지만 그냥 지시되어 있는 안쪽 테두리와 동일하게 4픽셀로 지정을 할게요. 자, OK 눌러주세요. 곡률 지정했죠? 그러면 이제 에디트에서 스트로크를 눌러줘야 되는데요. 자, 우선 이 안쪽 먼저 지워줘야 되겠죠? D
딜리트 키 그냥 누르면 바로 지워질 겁니다. 자, 지운 다음에 에디트에서 스트로크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것 4픽셀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값 총 6글자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역시 아웃사이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케이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점선 바깥쪽이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딜리트 아까 안 했다면 지금 딜리트를 눌러서 여기 지워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은 없애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시되어 있는 게 드롭 섀도우죠. FX로 가서 드롭 섀도우 바로 OK를 눌러줍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농촌 2.jpg를 불러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아까 처음에 먼저 불러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퀵 셀렉션 툴을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출력을 보시고 어떤 게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것만 드래그를 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선택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냥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출력 형태를 보고 결정을 해 주세요. 이 출력 형태에서 여기 뭐 필요 없다면은 그냥 이 상태로 선택해도 상관없거든요. 자, 저희는 필요 없으니까 빼는 부분 선택을 해주시고 살짝 드래그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다시 이 제일 위 레이어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세요.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제일 위쪽에 5개 레이어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 기능을 이제 알아야 돼요. 레이어의 순서를 바꿔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서 레이어 1 카피와 레이어 1 사이에 여기에 마우스로 가져다가 이렇게 놔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위치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절하는 게 지금 가려져서 좀 안 보인다면은 교재 설명에서처럼 먼저 크기와 위치 조절해야 되는 부분 조절을 하고 나서 레이어 2를 이렇게 레이어 1 위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 조절했다면 엔터 키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역시 그거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향집 풍경이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툴 패널에서 T 눌러주고요. 글자 먼저 속성 지정해도 되고 입력하고서 블록 설정해서 나중에 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교재 설명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바탕이라는 글자 먼저 입력을 하고 한번 이렇게 누르면 바탕이란 글꼴 바로 보이죠?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32포인트 지정되어 있으니까 입력 그냥 엔터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쭉 가서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지정되어 있고 이 색상에 대한 거 지정 안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글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글자가 지금 레이어가 아래쪽 되어 있는데 그냥 제일 위에 거 레이어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서 글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 대충 나타날 위치 대충 맞춰주시고요. 그대로 고향집 풍경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이제 문자에다가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자, 스타일 지정은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스트로크가 쉬우니까 이거부터 지정할게요. 3픽셀을 크기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컬러 선택한 다음에 336600 입력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 바로 닫지 말고요. 이제 그라디언트 지정을 해야 되죠. 자,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스타일은 라이너 상태에서 위에 그라디언트 클릭을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블랙 화이트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색상 입력을 하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입력은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도 입력을 해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러면 지시된 거 이제 끝났으니까 OK 해주고요. 글자 바뀐 거 보여지죠? 자, 그러면 스타일은 다 지정이 됐죠? 빠진 거 없나 확인하고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레이어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위에 옵션바를 보시면 T라는 글자가 살짝 기울어진 거 보이죠? Create Warped Text라는 거를 선택을 해줄 건데요. 스타일에서
이 논으로 되어 있는 걸 바꿀 거예요. 저희는 여러 가지 모양 중에 글자가 이 휘어지는 모양을 선택을 할 건데요. 여기 벌지라는 걸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앞에 그려져 있는 모양과 비슷하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선택을 하고 호리전탈이라는 걸로 되어 있어야 돼. 이게 버티컬로 바뀌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호리전탈 상태에서 밴드 조절이 필요하면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냥 50 상태로 해도 되니까 OK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제 이 농촌이는 필요 없으니까 닫아버리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무브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치가 정확히 맞지 않다면 출력 형태와 맞게 위치를 조절을 해 주신 다음에 JPG와 PSD 저장을 하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챕터 2번에 해당되는 것 사진 편집 기초에 대해서 했고요. 다음 시간에 챕터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